그러면 이제 멈춰. 그냥 이제 영상 안 찍어보고. 끊겨. 그래야 되고. 아이씨, 그렇지. 아무튼 그 메시지로 가서 설정 들어가서 긴급 알림 설정 누르고 있거든? 그거에서 그 꺼둔 화면은 안 와. 근데 너들은 뭐 끌 그게 없잖아. 코로나 그거 뜨면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어디 군청에서? 아니 이제 장원에서 이제 장원에서 군에서 그러니까 저희 그 방에 어떤 애가 있는데 이거 어디 놀러 갔다가 지 조카가 코로나 환자랑 접촉자인 거예요. 그래서 왜 검사하고 학교 왔어요. 아 검사하고 학교 왔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막 지난 주말인가? 뭐 3천 명 넘게 나왔잖아. 네. 그래요? 서울에서만 서울 1,200명, 뭐 경기도 1,100명, 수도권만에서 거의 한 2,400명 나오고 다른 데까지 해서 뭐 3천 몇 명 나오고 근데 그 뒤로 뭐 2,700명, 2,400명 이렇게 나오긴 나왔던데. 근데 약간 지금 그 사망률 그런 걸로 따지면 거의 1%대에 뭐지. 그러니까 1점 몇 프로. 그래서 의대프로는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 마스크 맞아요? 아니 마스크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막 지금 막 그거 지금 서울은 그거거든? 4단계? 밖에 못 돌아다녀. 우리 서울이랑 못 가는 거 같겠지.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있잖아, 수도권. 이런 데는 4단계 지금 됐어. 지금 그래서, 6시 이전까지 2명인가? 그러고, 6시 이후에는, 아니, 6시 이전에는 4명인가? 아무튼 그러고, 그 이후에는 2명인가?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 이거지. 비수도권은 그러면? 비수도권 3단계. 우리도 3단계일걸? 근데 3단계면 학교는 못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학교는 갈걸? 그리고 비대면에서 못 갈 수, 한다고 잡히는 거. 3단계에서? 네. 글쎄. 아무튼 근데, 뭐지, 이게 뭐, 그니까, 또 너무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데, 또 이제 너무 또, 그래도 봐야지. 네. 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죠? 미션. 어디? 미션. 이거? 응. 그래. Let's 그렇게 해서 더 적은 횟수가 바다를 그러니까 오염을 덜 시킬 것이다. 그래서 네가 사용하는 물을 좀 줄여라. 최대한. 자, 네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들이 있다. 그죠? 물량을 줄이고. 자, 그 다음 거. 자, 해봐. Be sure to switch off the lights when you leave your room. 자, 뭡니까? Be sure to. 자, be 하니까 뭐야? 이게 동사로 시작하니까 뭐다? 명령문. 그러면 뭐뭐 해라 라는 거다. Be sure. 자, be sure. Sure 그거 뭐야? 뭐 이제 했는데 자, 나는 뭐뭐 확신한다 할 때 I'm sure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확실해,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히 해라 하는 거야. 그래서 be sure는 뭐뭐를 확실히 해라. 뭐뭐 하는 걸 확실히 해라. 자, 뭐 하는 거? Be sure to switch off. 자, switch off the lights. 자, switch를 끄라는 거지. 자, 뭐를? The lights. 이제 그거 전등.
전등이나 뭐 조명 이런 거. 자, 근데 뭐뭐 할 때 네가 네 방을 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나갈 때 불 끄라 이거지. 네. 그죠?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끄는 거지. 네, 안 끄는 애들도 있으니까. 자, 아무튼 뭐 그러래. 그러니까 지금 뭐를 지금 막는 거야? 뭐냐 지금 이게? 아, 산업초보 하는 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이거 끄는 게 산업초를 그 지키는 거, 구하는 거랑 어떤 관련이 있어? 전기를 덜 쓰게 돼. 그렇지, 전기를 덜 쓰지. 그러니까 어때? 지구온난화 이렇게, 그쵸. 그래도 그거 막는 거, 좀 늦추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지. 자, 그 다음 거. Walking, biking, or riding a bus can reduce carbon pollution that causes ocean warming. 자, 뭡니까? 걷기, 자전거 타기, 또는 버스를 타기, 는 감소시킬 수 있다. Carbon. 그거는 carbon dioxide. 자, 칼본 이제 앞을 쳤다도 이제 C라고 하는데, 그 칼본 다이옥사이드 있죠. 이게 이산화탄소지. 네. 그러면 이산화잖아. 그리고 탄소란 말이야. 이산화 뭐야? 산소가 두 개라는 거잖아. 뭐가 산소지? 칼본이랑 다이옥사이드 중에서 뭐가 산소야? 옥시즌이 뭐였지? 옥시즌이 산소였어. 이렇게? 그러면 다이옥사이드가 뭐야? 다이가 뭐다? 두 개란 뜻이야. 내가 그때 말했었나? 다이가 두 개야. 그리고 옥사이드는 산소야. 그래서 다이옥사이드 하면 이게 이산화야. 이게 산소 두 개. 자, 이산화. 그러면 칼본은 뭐야? 탄소지. 그래서 칼본이 뭐다? 탄소야. 그래서 뭐? 탄소. 석탄, 석유 이런 데서 나와. 그래서 요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걷고 자전거 타고 이거 하는 것이, 버스 하는 것이 뭐를? 탄소 폴루션? 오염을 줄일 수 있어. 자, 그런데 that 하고 causes 나왔죠. that 뒤에 cause. 자, 그러면 that하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했지? 관계 대명사. 얘는 형용사라고 했지. 관계 대명사. 이 대시 관계 대명사. 그래서 형용사. 그래서 뭐뭐 하는. 자, 뭐 하는? 바다가 이제 따뜻해. 수온 상승. 그렇지. 수온 상승을 cause한. 일으키는. 그렇지. 수온 상승을 일으키는.
기는 탄소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버스 타면은 그렇잖아. 그죠? 대중교통이니까 각자 자기 자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한 대로, 그렇지? 그래서 한마디로 지구 온난화 늘 막기 위해서 노력하면 산업초도 이렇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거지. 그래요. 자, 뭔가 하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거 해봅시다. 해봐. Trees can protect them. 자, 그래. 이거는 무슨 말일까? 나무들은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바다 오염. 그치. 뭐 해양 오염을 나무가 바다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많이 심어진다고? 그렇지. 그래도 안 심는 것보다 낫지. 자라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겠다. 자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면 아무튼 그래도 나무가 뭐를 먹는다? 이산화탄소를 먹고 뭐를 뱉어내? 산소를. 그러니까 그치. 자, 아무튼 나무도 할 수 있어. So, 그래서 여기서 plant는 동사야. 심어라. 여기 명령문이야, 지금. 여기 이제 접속사 나오고 이제 새로운 문장이거든. 그래서 심어라. As many trees as possible. 이게 as possible이라는 뜻이야. 자, 여기 as 동그라미, as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기 possible 밑줄. 자, 뭐야? 가능. 가능한 한 이렇게 하는 뜻이야. 가능한 한 많은 나무들을 심어라. 그리고 protect. protect가 이거 프로가 혹시 내가 얘기한 얘기인가? 프로. 그렇지. 프로가 앞으로 그랬지. 뭔가 앞에서 뭔가 해주는 거. 프로텍트는 이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보호하다야. 보호. 근데 여기서는 플랜트하고 엔드하고 프로텍트에서 플랜트하고 프로텍트하고 이제 같은 구조. 그래서 얘도 명령문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보호해라. 그것들. 나무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나무를 심고 나무를 보호해. 그죠? 이제 연결이 다 되겠지. 그렇다는 거지. 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 뭘까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산원이 맞아요. 파괴되어가는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맨 처음 이게 뭐였지? 산호초는 여기에 살고, 산호초는 이런 애들이고, 얘네들 여기에 살아, 뭐 많은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구경해.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이제 introduction 같은 약간 이제 서론 또는 이제 도입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거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게 핵심이지. 그런데 얘네들이 죽어가고 있어.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있고, 인간들이만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회사에 된다는 거지. 이런 그 수온 상승.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됐어.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뭐야? 만약에 네가 이거를 멈추는 걸 돕기를 원하면 네가 할수 있는 게 여기 있다는 거지. 물을 줄이고, 그 다음에 불 끄고, 그 다음에 좀더 걷고 이제 탄소 배출을 줄여. 그리고 나무를 심어. 그쵸? 요게 전체적인 내용이지. 그래서 파괴되어 가는 사실 보호할 방법, 이 4번이 가장 맞다. 여기 2번에 산호초의 용도와 미적 가치, 혹시 이거 미적이 뭔지 알아? 그렇지, 아름다움을 미자. 그러니까 미적은 이제 뭔가 아름다움이라는 거야. 그렇지, 아름다움. 산호초의 용도와 어떤 그런 아름다운 가치 이런 거. 자, 그래, 4번이고. 그 다음에 산호초의 위협 요소가 아닌 것은 산호초를 위협하는 근데 그게 아닌 것은 물고기 같은 천적은 안 나왔지. 물고기가 막 이렇게 한다 했잖아. 뭐 독약, 뭐 포이즌 했고, 뭐그 다음에 뭐 워터 플루션, 그 다음에 산호초를 채취, 뭐 뜯어간다고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온난화, 해양 온난화, 그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비추진 turn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자, turn이 뭐라고 나왔냐? 여기서 turn이 뭐였죠? 바뀌다, 상태 변화를 나타낸다 그랬지.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를 찾으면 되는데, turn이 뜻이, 그래, 봐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동사죠. 동사로 돌자. 그게 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동사로, 아까 뭐, 바뀌다라고 했고, 이런 상태 변화. 얘가 근데 명사로, 그러니까 명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차례라는 뜻이 있어요. 차례. It's your turn. 이런 식으로. 이거 너 차례야. 너 순서야.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자, 그럼 요걸 한번 생각하고 1번 한번 해볼게. 자, 해봐. Next. It's her turn. 뭐야? 다음에 그녀의 차례다. 여기서 얘가 이제 차례지. 그 다음에 2번. He turned the door lock. 자, 뭘까? 그는, 자, 여기서 door lock. 이게 이제 자물쇠. 거기다 적어. 그래서 또 락 있죠. 원래 혹시 락이 뭔지 알아? 락이 잠그다야, 잠그다. 그래서 이제 자물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또 문의 락 자체가 자물쇠. 락 자체가 자물쇠야. 자, 그 뭐예요? 그는 돌렸다죠. 그는 돌렸어. 그분의 자물쇠를 돌렸다. 그 잠겨 있는 그 열쇠, 자물쇠 잠겨 있는 그거를 돌렸다는 거지. 자, 그다음에 3번. Please turn off
your phone. 여기서 이제 turn off, off, turn off가 되지. 그래서 뭐예요? 제발 turn off. 뭐라고? 안 들려. 바꿔라. 여기서는 이제 봐봐. turn on. turn on 하고 turn off가 이제 반대 말이야. turn on은 뭘 키라는 거고, turn off는 끄라는 거야. 꺼라, 꺼라. 그러면 거기다 써봐. 그러면은 뭐다? 너의 폰을, 휴대폰을 꺼주세요. 저희 인스타그램. 자, 그리고 이런 불 있지. 이런 불 있잖아, 전등.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꺼주세요 할 때 turn off 이렇게 하는 거야. Please turn off the lights.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불 켜주세요 그러면은 뭐야? 그럼 뭐다? 불 켜는 거는 turn on 이에요. turn on. 그러니까 off의 반대가 on 이거든요. 그래서 turn off your phone. 그 다음에 4번. The weather has turned cold. 자, 그럼 뭘까? 날씨가 춥게 바뀌었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 has 하고 뭐가 나왔어? pp가 나왔지. 이거 has pp. has는 원래 이제 have랑 같은 거죠. 너희 그러면 그래, 일단은 요거 답이 그러면 뭐야? 4번이겠지? 그죠? 이거는 뒤에 뭔가 이제 날씨가 바뀐 거를 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해스피피를 정연이 해스피피를 뭐라고 했지? 현재 완료. 그렇지, 현재 완료. 쌤, 현재 완료가 뭘 뜻하는 거지? 이제 과거에서부터 시작한 게 현재까지 영향을 준 거. 그렇지. 오케이. 그러지? 그래서 뭐야? 이게 과거에서부터 약간 조금 추워지다가 지금 이제 와서 이제 완전 추워졌다. 이제 그런 뜻이야. 약간 이제 지금 완료를 좀 더 강조한 그런 표현인데. 자, 아무튼 그런 거야. 오케이. 너희들 그 has 쓸 때 동사 뒤에 S 언제 쓰는지 알아볼라? 정연이 알아볼라? 동사 뒤에 S 쓰는 거. 그리고 일반 동사 뒤에 S 언제 쓰는 줄 알아?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조금 이제 기본적인 거라서 이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혹시 예전에 했었는데 좀 이제 시간 지나서 주연이 이렇게 감동감 할 수도 있고. 주어가 몇 인칭 무슨 수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리고 여기 동사가 보통 이제 일반 동사. 그러니까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고. 그리고 뭐일 때? 현재. 현재일 때 S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e would like the cake.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면 정연아, 이거 맞아 틀려? She like the cake. 맞아 틀려? 틀리지? 어떻게 붙여야 돼? S를 써야 되지. 너 이거 배운 적 있어? 이거요? 앞에 3인칭 단수. 3인칭 단수 들어본 적 있어? 네. 네, 그리고 일반 동사고 이걸 댄스 쓴다 들어본 적 있어? 그런 것 같아. 그래. 요거 중요해. 특히 중학교 1학년 있죠?
중학교 1학년 때 가장 중요해. 근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건 이제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요거를 이제 막 헷갈리는 애들이 있으니까. 자, 아무튼 그거야. 이제 문법 설명도 같이 하니까. 그리고 자, 그래서 헬스. 얘가 3일씩 단수. 자, 그 다음에 5번. Why don't you turn on the light? 여기 turn on 나오네요. 그죠? 자, turn on. 그리고 why don't you 혹시 배운 적 있나? 왜? 요거는 아마 이제 처음 배울 수도 있어. 저거. Why don't you는 왜 너는 안 하니가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거. Why don't you 하면은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랑 비슷해? How about 또는 what about 랑 비슷하죠. 그래서 뭐 하는 게 어때? Turn on 키는 게 어때? 저 문 좀 닫아. 야, 저 문 좀 닫아. 저기. 자, 그쵸. 불을 키는 게 어떠냐? 안 그지? 그래. 이거는 이제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이거는 너희 아마 처음 하는 거야. 처음. 그래서 잘 봐봐. 미출신 A의 상황에서 여행객들이 사우초를 보고 감탄한 말들이래. 이 중 어법상, 그러니까 문법상 맞게 말한 두 사람, 그러니까 맞게 말한 사람 두 사람을 고르래. 자,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어. 이제 문법 패턴이 있어. 자, 근데 요거 조금 잘 들어야 돼. 자, 거기다가 늘 좀 써. 뭐냐면, 감탄문이거든요. 자, 영어에는 감탄문이라는 게 있어. 감탄문. 내가, 와우. 아, 진짜 아름답다. 진짜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는 거. 이런 거야. 자, 그러면, 감탄문을 어떻게 쓰냐면, 봐봐. 첫 번째.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크게 두 가지.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how으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일단 what부터 할게. 바꿔. 바꿔. 빨리 갖고 오라고. 야, 너 갖고 와. 네, 조용히. 자, what? 자, what은, 자, 이런 거야. What, 형, 명, 바로 혁명, 주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글자만 딴 거야. 그리고 감탄문이니까 느낌표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바로 혁명, 주동. 자, 그러면,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요거 생략할 수 있어. 요거는 이렇게 생략해도 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지 마음이지. 자, 그리고 여기서
왓이 나올 때는 핵심이 뭐냐면 왓이 나오면 뒤에 뭐는 명사는 반드시 나와야 되지. 왓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뒤에 명사는 반드시 나와야 돼. 무슨 말이냐? 여기 형용사도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근데 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핵심이야. what하고 명사가.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이 명사가 여기 어는 왜 썼을까 그러면?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이고 뭐라서? 단수라서. 얘가 셀 수 있는 명사고 단수라서 어를 쓴 거야. 그럼 여기 어를 안 쓸 수도 있겠네? 뭐일 때? 이 명사가 복수일 때는 어를 쓰지 않겠지. 이런 식으로 다. 오케이? 자, 아무튼 기본 틀은 이거야. 와러 혁명 수도. 이게 기본 틀이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명사가 제일 중요한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how를 쓰는 거야. how를 쓰면은 어떻게 하냐면, how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나 형용사 또는 부사야. 둘 다 쓰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쓰는 거야. how 형부 그 다음에 뭐 주도 이렇게. how는 좀 더 짧지? 얘도 생략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how랑 what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명사의 차이. what은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고 how는 명사가 나오면 안 돼. 그 차이. 오케이? 그런데 기본처럼 뭐다? how, 형부, 주도. 너는 말로 해봐. how, 형부, 주도. 그 다음에 what, 혁명, 주도. what, 혁명, 주도. how, 형부, 주도. 알겠지? 이게 영어에서 말하는 감탄문이야. 요것만 알면 감탄문 그냥 쓸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1번 해리가 얘기했어. 요렇게 쓸 수, 그치. They are so amazed 그랬지. 자, 한번 생각해봐. 얘네들 그냥 they are 해가지고 그냥 주어 동사로도 쓸 수는 있어. 그런데 뭐가 조금 하나가 좀 어색해. 뭐가 좀 어색해? 이게 좀 이상하지. 그것을 매우 와우 놀랍다 이렇게 해야 그럼 얘 어떻게 바꿔야 돼? 그렇지, 아이들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얘는 아이들로 바꿔야 돼. They're so amazing. 이렇게. 왜? 얘네들이 놀라움을 주니까. 이거 받은 게 아니잖아. 잘 보고 내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